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동숲에 제가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간편하게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바로 짜잔! 캠핑 노가다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마을섬에 가서 마음에 드는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아미보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한 건 정품입니다. 이걸 구한 팁은 마지막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한 첫 번째는 3호입니다. 제가 사실 4호를 가지고 있어요. 4호는 고릴라인데요. 그래서 1, 2, 3, 4호를 다 모으고 싶었는데 어쨌든 안 나오잖아요. 근데 3호가 보여서 바로 사왔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PC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리즈인 모여라 동물의 숲에 불러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작에 나왔던 NPC인 것 같은데 한번 불러와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캥거루입니다. 저는 사실 닭이나 햄스터나 코끼리나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캥거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 친구는 데려왔습니다. 그럼 아미보 카드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따따시입니다. 내 캐릭터예요. 코수염이 있죠. 저를 꼭 닮았답니다. 자, 먼저 너굴포트에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굴포트에서 아미보 손님 초대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저희 캠핑장에는 손님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조이스틱에 이렇게 갖다 대주세요.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자, 그럼 한번 캠핑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래 하지 않아서 노트코인 중입니다. 굉장히 가보도록 할게요. 왔어, 왔어! 일단은 3호가 잘 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애플리케도 잘 오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아미보 손님 초대에 눌러주시면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한대. 제가 이 코끼리 친구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상호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볼록한데 너무 귀엽죠? 핑크 색깔 코끼리예요. 짠! 제가 세 가지를 사오긴 했는데 저희 오늘 진짜 처음 해봐요. 그래서 전 세 장 다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명밖에 초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둘은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불러보고 후기 들려드릴게요. 해보니까 엄청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8,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아미보 카드는 랜덤으로 세 장에 3,500원으로 들었는데 이 NPC나 애플리케 같은 경우에는 인기 주민이 사실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3,000원에 각각 구매를 했는데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기가 있어서 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을 때 쭈니는 7만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적정한 가격대라면 갖고 싶은 동물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하루에 한 번만 든다는 점, 그리고 캠핑장이 비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을 몰아내고 이 카드에 있는 친구를 불러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샀냐고요? 제가 구매한 매장은 바로 북전입니다. 더보기에 넣어놓을게요. 짜잔! 현장 영상입니다. 다 찍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얼른 가서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못생겨서 원하지 않았는데 찹찹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과연 이 NPC가 이번 시리즈에도 등장을 할지 궁금하고요. 이 캥거루는 왠지 하나 가지고 두 명의 주민을 얻는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촬영을 해볼 테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